식당, 마트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체에서 대체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월급 없이 가족 일을 돕는 무급 가족 봉사자 수는 크게 늘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큰 원인이겠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이 음식점은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줄었는데 임대료는 30% 올랐습니다. 한때 20명이던 직원 수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줄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인건비 부담은 많게는 50%까지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다섯 군데를 내가지고 지금 여기 아르바이트가 된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편입니다.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시설, 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의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26만 8천 명으로 지난 2016년 12월과 비교해 16%인 4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 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 일을 돕는 이른바 무급 가족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2017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그런 정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선행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소득이 낮은 취업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